4월 3일 수요일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문 대통령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확대 국가 관광 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광역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국제 관광도시로 지정해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강화와 서울 초입인 계양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차량 이동 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절차가 마무리되자 이곳 내근직 노동자들이 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정규직화됐지만 다시 비정규직 신세가 됐습니다. 경기도가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증질환자들의 사회복귀 체계를 강화하고 치료에 쓰이는 본인 부담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연천군이 40년간 사용하던 군목을 대추나무에서 느티나무로 바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더욱이 군목 대추나무를 통해 홍보해온 대추농가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경기도 내 산림 면적이 매년 986헥타르 이상 훼손되고 있는데 이는 여의도의 20배 규모에 해당합니다. 개발 행위로 인한 숲 파괴가 지속되며 관련 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